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성의 정석 제5장 발기부전의 진단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시민성, 신체적 원인이 동반된 발기부전, 뭐 시민성을 시사하는 증상들, 신체적 원인을 시사하는 증상들, 발기부전의 원인 찾기, 진단 보조 검사 다양하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10년 정도 진료를 해보고 나니까 발기부전을 저는 요즘에 진단 검사를 잘 그렇게 하질 않아요. 발기부전의 진단 검사에는 우리가 흔히 아시는 도플러 검사, 음경 도플러 검사를 많이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발기부전의 진단 검사들은 35세 이후의 남성들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질 않아요. 진단 검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치료가 고정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먹는 약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진공 압착기구, 세 번째는 주사제, 네 번째는 수술, 하나 더 있네요. 최충격파.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주사제는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니까 실제로는 네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네 가지 옵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단 검사가 도움을 주질 않아요. 진단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진단에 따라서 치료가 바뀔 때 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위암의 진단이 뭐 1기면은 수술하고 2기면은 수술하고 임파선 잘라내고 3기면은 수술하고, 뭐, 임파선 잘라내고, 항암 치료 추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치료가 바뀌잖아요. 그럴 때 진단의 의미가 있거든요. 진단의 말 그대로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발기부전에 있어서는 그 진단이 환자의 실제 치료에 어떤 걸 선택하는 거냐에 도움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치료 자체가 목적이 환자의 생존이 아니라 환자의 만족이기 때문에. 각각 치료들은 장단이 다 있고, 그게 환자의 라이프스타일이 어느 게더 맞는가, 환자의 선호도에 어떤 게더 맞는가, 그거에 맞춰서 결정할 뿐이지, 이게 의사가 치료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단검사를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35세 미만에서는 왜 진단검사, 그러니까 음경 도플러나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은, 발기 관련된 기능들 자체가 재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 자체가 다시 재생이 될수 있는 포텐셜이 더 많기 때문에 체외충격파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진단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체외충격파가 나오고 난 이후에 사실 35세 이전에 도플러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점점 의미를 잃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도플러를 해보는 게 아니라 체외충격파 치료를 해보는 게 저는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플러는 얼마나 기능이 남았나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체외충격파 치료는 그 자체가 치료이자 진단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체외충격파를 적용해서 환자가 좋아진다면, 그러면은, 아, 이거는 아직까지 음경에 다시 좋아질 수 있는 포텐셜이 많이 남아있구나라고 판단하고, 체외충격파 치료를 계속 적용을 하는 것이고, 만일 체외충격파 치료를 적용했는데 환자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아, 이거는 더 이상 환자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구나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남은 방법인 먹는 약이나 주사제 수술 이런 방법들을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체외충격파가 나온 이후에 아직까지 우리가 아주 많은 임상 경험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적으로 이야기는 할수 없지만은 저는 이런 비침습적인 치료들은 진단에 그런 의미가 더큰것 같아요. 그러면은 도플러나 뭐 야간 음경 발기 검사나 이런 다양한 뭐 혈관 조영 수련 이런 거는 언제 실제로 도움이 되냐면은 발기부전 자체를 진단서가 필요할 때 그때 더 도움이 돼요. 가령 뭐 사고로 내가 산업 사고로 이런 뭐 다른 자동차 사고나 이런 걸 받아서 입어서 내가 발기부전이 왔다라면 그거를 증명할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진단서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지 실제로 환자 치료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튼 책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 드리자면은 발기부전의 진단 검사는 다양한 걸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실제 우리가 발기부전의 기전을 잘 몰랐을 때 그때 많이 활용하던 검사지 지금에 와서는 그 효용도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